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어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형 콘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썸네일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구차관절 인형으로 잠트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빠밤. 일단 타입 소개를 해드리자면 뜨리를 만들 인형 타입은 밀크 타입, 우유 타입의 화이트 스킨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유 타입으로 잠드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 곤체관절 인형은 제가 작년 말쯤에 뜨리한테 만들어준다고, 요번 초였나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뭐라 그래야지? 잠드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찾다가 결국 소품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건 바로 야구모자인데요. 야구모자를 결국 발견을 못했어. 다 일시품절이라고 막 다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촬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계속 미룰 순 없으니까 이번 연도 12월 잠드리의 생일 선물로 한번 구차관절 인형 잠드리를 한번 만들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모자 없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잘 만들어보죠. 이번에는 색연필로 스케치 작업을 했어요. 연필에 탁한 색이 묻어나지 않아 이 방법이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잠드리 캐릭터는 장난기가 많은 캐릭터라 눈꼬리와 눈썹 끝이 올라가게 그렸고요. 입모양도 웃는 얼굴로 만들었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더 진하고 선명하게 채색해줍니다. 연한 갈색부터 진한 색까지 색을 쌓듯이 칠했어요. 주황색 파스텔로 눈덩이와 아래쪽 섀도우를 칠해줬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좀 더 입체감이 생긴 것 같아요. 볼터치는 빨간색 파스텔을 사용했어요. 이마랑 귀 쪽에도 칠해줬답니다.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하이라이트도 찍어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드리 캐릭터 구차관절 인형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여기 위에다가 무광 스프레이를 보호제를 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했는데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아무튼 후딱 뿌리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가지고 무광 보호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왔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안구 달아주고 옷 입히고 머리 가발도 씌워주고 등등등등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의 인형 가방을 열도록 하죠. 여기 맨 윗줄 칸이고요. 여기가 아래쪽, 여기가 옷이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가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기는 했어요. 캐릭터한테. 그래서 가방이랑 그리고 긴팔 흰티. 여기다가는 제가 줄무늬, 노란 줄무늬를 그려줄 거예요. 뚜뚜뚜뚜뚜. 인형 안구 오랜만에 껴가지고 좀 떨릴지도. 짠! 우와! 완전 이뻐요! 반짝반짝 해가지고 역시
CP 항구인가? 아, 너무 좋아. 헤드 뚜껑을 딱 닫아주면 짠!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반바지가 귀여울 것 같아요. 이 긴 바지보다 반바지가 귀여워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인형 옷 반팔이 좋더라고요. 긴 팔보단 반팔 입히고 위에 뭐 다른 걸 또 겹쳐 입어도 그렇게 막 뚠뚠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반팔이 좋아요. 그래서 반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반팔이랑 이렇게 입히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음. 일단은 또 하나는 뜰이 멜빵 보면 여기에 하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하트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된? 아, 고민이에요. 커스텀을 할지 하트만 그려 넣을지 아니면 여기다가 핑크색 천을 덧대서 만들지 고민이에요. 그래도 그냥 멜빵만 입히는 것보다 여기 핑크색이 있는 게 나을지도? 그럼 한번 옷 커스텀도 마저 해보도록 하죠. 분홍색 천으로 멜빵 바지에 앞주머니를 달아줬어요. 천이 잘 접히지 않지만 최대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분홍색 실도 여러 개를 준비해서 어울리는 색을 맞춰줬답니다. 하트무늬는 이렇게 아크릴판에 구멍을 내서 도장 찍듯이 색을 넣어주고 붓으로 외곽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이제 흰색 반팔티에 노란 줄무늬를 그릴 건데요. 아크릴판을 자처럼 이용해서 그리면 선이 삐뚤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짠! 이렇게 노란 줄무늬 티셔츠 완성! 다 마를 때까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다 마를 때 동안 건들지 않고 다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좀 정리하고. 예!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 미스인 건 노란색 야구모자가 없다는 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좀 슬프다. 아무튼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와, 입히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위에 티셔츠가 약간 박시해가지고 바지는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옷 입히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착해든 잘 입혔어요. 그러면 양말을 신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노란 신발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생? 신발은 있는데 그거는 세트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기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신발 상자 말고 그 신발이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화이트 신발을 신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란색 신발을 구하지 못했어요. 노란색 신발도 미스였잖아? 또르르. 일단은 양말을 신겨주고 반대쪽도 잠시 후 하얀색 운동화 신겨주고요. 깔끔하니까요. 이제 여기다가 가발을 씌워주는데 가발은 제가 한나수에서 구매를 했어요. 한나수에서 구매한 갈색 머리입니다. 갈색 머리는 그래도 그나마 구하기가 좀 쉬운 편이어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언니, 머리 좀 커트해야 되겠다. 머리가 아주 난장판이네. 머리 커트 좀 해야 되겠어. 머리 정리가 아주 안 됐구만.
조금 아쉬운 대로 귀여운 옆에 핀이 따단 하고 훨씬 낫지 않나요? 아예 안 꽂는 것보다 노란색 핀 꽂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앞머리 좀 다듬고 기장 좀 치고 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짠! 우와! 이뻐! 너무 이뻐! 옷도 딱 뜨리어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뜨리가 또 하늘색 좋아하잖아요? 앞으로 멜리 가방? 짠! 어때요, 여러분들? 아, 너무 이쁘다. 일단 옷 커스텀이 진짜 잘 됐고 이 검정색 안구에 화장도 잘 된 것 같아요. 머리 가발 색깔도 아주 잘 선정해서 구매를 했고 아무튼 영상 뒷부분에 사진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뜰이 만드는 구체관절 인형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구체관절 커스텀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 또 다른 다른 친구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안녕. Thank you.